오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장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49% 상승, 나스닥 1.01% 상승, 자 S&P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75%로 추가 상승. 자, 우리 SK하이닉스 추가로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죠. 자, 독일도 0.37% 상승. 영국은 조금 지지부진 합니다. 자, 프랑스도 신고가 쪽으로 계속 직전 고점 높이면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중국도 여기 지지해야 된다 했는데 강하게 반등하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일본도 그냥 고점 부위에서 슬슬슬슬 옆으로 횡보하더니 그냥 오일선 타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양호입니다. 자, 환율이 체크해 보니까요 1180원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117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호고요. 1170원 저거 이탈했어요. 제가 다른 앱에 보니까요 저거 아직까지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1168원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키움 저 자료는 조금 늦게 올라오니까요. 자, 117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나름 하향 이탈했다는 것은 그동안 제법 환율이 상승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하락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43%로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 1516계약 매수해줬습니다. 콜 옵션 20% 가까이 올랐고 푸드 옵션 20%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마감된 이후에 다시 재개된 미국 선물 시장 다우 선물은 약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요. 2100을 돌파 시도 나왔으나 강하게 갭 상승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숨고르기 양상입니다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외국인이 전일은 매수에 동참해주지 않았으나 기관이 1359억 매수해주면서요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세 유입되고요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일은 외국인은 코스피는 매도해준 반면에 코스닥은 매수해줬거든요. 그동안 이틀 동안 쌍끌이 매도세 나왔던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해주면서 0.01% 그냥 약보합이죠. 코스피는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시장상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뭐니뭐니 해도 이슈는 HLB와 HLB 생명과학이 그동안 폭등했던 부분 3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 하락했다 이겁니다. 자, 닥터케이는 방송에서 매도해야 될 자리지 그 부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고점 부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외쳤습니다.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그러한 방송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셨다면 3일 만에 급락하는 그런 고통은 맛보지 않았겠죠. 그죠? 자, 전일은 HLB 생명과학 만 거의 빠지다시피 헬릭스 미스터 좀 빠졌습니다만 제약바이오 나머지 좀 양호해요. 여긴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군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삼성 폴드블 폰 그리고 아이폰 11 예약 판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핸드폰 부품주들 강세 보였으나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신세계 호텔 신라를 필두로 한 면세점 관련주들 주춤했고요. 남북 경협 좀 시원찮습니다. 그죠? 최근에 뭐 김계관, 김영철 등을 통해서 북한이 자꾸 기한 연말까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은 변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잘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듯이 금강산에 있는 저 흉물스러운 남한의 모든 시설물 철거하라. 그냥 철거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그런 지시 내리고, 그죠? 또 남한 관계자 측과 협의 후에 하겠다. 관광 온다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그죠?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원만한 협조를 바란다.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현재 남북 간에 지금 화해 무드에서 뭔가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좀 많이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고, 금강산과 같은 그런 관광 사업도 독자적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자, 그리고 소재 부품단,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등 낙폭 좀 있었고요. 자, 전일은 자동차 부품 관련,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섹터, 자동차 섹터가 비교적 자동차 메이커들은 약세인 반면에 초반에 강세였는데 그냥 밀려버렸어요. 그 반면에 자동차 부품 내지는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업체들은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240일을 돌파하려는 지점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돌파 시도하다가 조금 밀려버리고, 돌파 시도하다가 밀려버리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닥터K 포트폴리오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최근에는 이 아침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침 개장 전에 한번 요약하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자, 미국의 FOMC가 29일, 30일 날 열리게 되어 있고요. 미국이 상승한 이유라고 전하는 것을 보니까 9월 무역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호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AT&T 등과 같은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상승 견인했다. 버거킹과 파파이스 등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럽은 EU가 브렉시트 연기한 1월 말까지 연기한다는 안이 통과했다 라는 뉴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했으나 좀 밀려버렸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82,000원대 보시게 되면 82,000원대가 지지된다면 큰 무리 없거든요. 자, 숨고르기 한번 했다 이겁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던지지 이런 생각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도준 거 알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데리고 우리나라 2100을 못 넘어요. 우리나라 2100 추라이 자꾸 하고 있으면서 넘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소식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하 소식 넣고 해버리면 위로 쏜다 이거죠. 들고 갑니다. 더 들고 갈 겁니다. 양호. 전일 기관 외국인 좀 매도 나왔네요. 삼성전자도 잠깐 체크해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왔어요. 여기서 확 밀리더니 추가로 안 밀리는 이유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왔네. 그죠? 자, 한 번 더 치고 간다.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52,500원 여기에 고점을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가 삼성전자는 중요한 포인트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되고요. 눌려주는 49,900원 5만원권 정도 오면 한번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 잘 들어오지 않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은 전일 좀 축소했습니다. 자, 여기 저항권에서 밀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조금 긴 흐름으로 포트폴리오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했습니다. 자, 밀리는 상황 지극히 당연하다. 자, 빠른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전일 상승 출발했으나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카카오도, 그죠? 전일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 3.4% 이상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보합권 정도로. 그러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이 지금 며칠째 사들어오는 겁니까? 카카오는 신성장 동력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계속 들고 갑니다. 계속 들고 와요. 전일은 SK텔레콤과 3천억 규모, 지분 2.5% 정도 되는 규모, 서로 지분 맞교환 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강세 보이다가 확 밀렸습니다. 자, 카카오가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시장에서 자세를 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들고 갑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현대엘리베이 밑으로 처지다가 끌어 당겼어요. 일단 양호. 자,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으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낙폭이 과하다 생각하고 있고 반등한다면 8만원권까지는 반등 가능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KMW 강세 이루다가 그냥 확 밀려버렸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죠. 낙폭 과대다 이겁니다. 과매도다 이거죠. 밑에 52,000원권에 120일 지지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겠으나 강하게 잘 왔던 종목이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샀어요. 일단 자, 공매도 과열로 전일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시 공매도 재개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그냥 매수가 인근에서 그냥 조정받고 있는데요.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위로 강하게 한번 상승 시도 놓은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가거든요. 매수세가요. 자, 뭐 살만한 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통신주 중에서는 LGU 플러스다. 탄탄하게 다 받쳐놨다. 한번 치고 가면 갈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 예전 상황하고도 좀 비슷해요. 지금 방금 찾아보는 건데요. 여기 상황 보십시오. 탄탄하게 받쳐놓고 어느 날 갑자기 띄웁니다. 위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띄운다고요. 그죠? 여기 권역하고 좀 비슷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 권역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일단. 그죠? 돌려놓고 한 번에 띄운다고. 여기, 이렇게 삼각 수렴과 비슷하게, 삼각 수렴이라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 딴에는 삼각 수렴이라 볼수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해보면, 이어보면, 삼각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갈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이다. 오늘 삼각 수렴 패턴 하나,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전일, 흔들림 심했던 HLB, 보기 전에 셀트리온도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닥터K는 사고팔고 의견을 지금 우리 팀원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20만원 무너질 때 매도 의견 다 말고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랬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홀딩입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있고요. 자, 단타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단타 샀으면 또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해요. 240일도 돌파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40일과 5일선, 그러니까 240일 무너뜨리지 않는 19만 한 6천원 정도만 지지한다면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은 그대로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는 거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십시오. 크게 던질 거 없습니다. 21만 5천원권으로 목표치 일단 상향하면서 들고 갈수 있다. 그 앞에 21만 원권대가 저항이기도 합니다만 간단해요. 월선 안 무너지면 그대로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선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니까 더 홀딩 가능하다. 자, 이제 전일 낙폭 심했던 HLB. 자, 21만 3천원에서
13만 원을 빠졌으면 지금 7만 3천 원 빠졌잖아요. 7만 3천 원. 야, 35%도 넘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닥터 K가 하나 날려드렸어요. 그것을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HLB의 여기 커뮤니티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HLB의 매수 포인트는 1번 구간인지 2번 구간은 매도 구간입니다.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죠? 이거 빠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여기 인근부터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6명이 봤다고 하는데 6명이 봤다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계속 취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보셨다고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뭐 5명 봤다, 6명 봤다 이렇게 하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표 한번 해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표 이렇게 좋아요 눌러 주시면 봤다고 제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권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라고 말씀드리기도 못해요. 못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매도 규모 기관 특히 매도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많이 빠졌죠. 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직도 더블 이상 올라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68,000원, 7만원권 아닙니까? 그죠? 더블 정도 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휘청하고 빠지면 부담이 상당히 되는 권역이기 때문에 일단 20일의 지지권에서 얼마나 잘 지지를 하고 이렇게 직전에 보였던 이런 양봉으로 여기를 말아 올려야만 추가로 HLB는 다시 고점 부위까지 갈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버텨주는 정도가 나온다면 일단은 그것으로도 양호하다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좋은 상황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직전 음봉을 말아 올리는 15만원대까지 말아 올리는 상황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전이 17% 이상 빠졌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고생 있으실 테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만 그 이유를 논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깨진다면 밑으로 더 추가 하락도 가능한 구간이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요, 전이 크게 무너졌으니까 추가 하락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다.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호지만 따라가지 마시라. 큰일 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에 비하면 신라젠 이제 하락추세 돌파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헬릭스미스도 일단 하락추세 20일을 돌파하고 나니까 HLB와 같은 큰 폭락은 나오고 있지 않다.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죠? 폭락하는 종목은 아주 쉼없이 고점으로 아주 쉼없이 많이 올랐던 종목은 낙폭도 큰데 이제 하락하다가 21선 돌파, 61선 돌파한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 있어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고 매수하라 이야기도 하고 싶잖아요. 닥터K는 셀트리온에 집중할 겁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갭 상승으로 돌파한다면 드디어 이제 2100을 돌파하면서 시작 할 것 같은데요. 자, 전일처럼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버리면 조금 별로이고요. 고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외국인의 반드시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어야만 강하게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인 2100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미국 선물 시장 지금 7시에 새로 개장했는데요.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추가 상승. 자, 다우 선물은 조금 0.03 보합입니다. 자, 중국도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닥터케이는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적당히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잘 대응하면 추가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한번 공유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넣을 때 넘어가시면 건너뛰게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